학교까지 뭐하러 따라와요.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생겼는데. 심진대기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말 없는 것도 멋있고 가끔씩 웃는 것도 설레고 몸도 짱이고 자기 보려고 식당에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밌는 구경했네 아주. 다른 남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 보는 게 재밌는 구경입니까? 뭐 그런 매너 없는 남자를 좋아합니까? 아, 여자가 고백을 하면 생각하는 척,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? 사람이 진국이라 그래요. 맘 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 낫지. 이 상황에서도 그 사람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? 멋있잖아요. 먹어요. 됐어요. 먹어요. 실현당했을 때 배고프면 더 슬퍼져요. 덕분에 나까지 점심 굶었네. 나는 뭐 코스 요리 맛이나 본 줄 알아요? 그게 얼마짜린데? 대충 시키지 뭘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. 아휴, 포장해 올 걸 그랬네. 포장은 무슨. 먹고. 아이 뭐 영화 찍어요?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 맞았다고? 빨리 먹어요. 미칠 시간 늦겠어요. 아휴, 정희 씨는 왜 찾아와가지고 입장 난처하게. 내 의사랑 상관없는 거 알지? 정현 언니는 진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. 야, 그러면 어떡하냐. 거기 앉아서 뭐 같이 밥이라도 먹어? 아니, 끝나고 옥탑방 가자. 네 짐하고 키우던 화분들 가져와야지. 다음에 내가 가서 가져올게. 아니, 다음에 언제. 걔네들 그러다 다 죽어. 물도 못 얻어먹고 말라 죽는다고.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보는 거다. 당신은 그쪽 얼굴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는데. 말씀하십시오. 우리 승주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승주 말로는 과장께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을 나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승주는 그 일을 내가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. 나 부장하지 않았어. 나도 과장님을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. 그 일은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잘 해결됐습니다. 우리 승주는 병원에서 별일 없는 거요? 네. 승주랑 헤어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렇게 마음 정했다니 됐네요.